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피비입니다. 자, 지금 미국 증시가 어제 하락하고 이제 마감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증시의 상승세가 거의 다온것 같아요. 거의 다 왔거나 오늘부터 하락 시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안 좋다는 신호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그널들이. 그래서 오늘은 차트와 데이터 그리고 기사들을 가지고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증시는 제가 말씀드렸던 4,900 라인 딱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900대 라인, 4,800 후반대에서 4,900 라인 요 부근을 지금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 떨어질지 이걸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는. 왜냐면은 여기를 못 뚫고 떨어지게 되면은 그대로 하락으로 쭉 열리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이 부근이 잘 지켜지는지 아니면은 뚫고 올라가는지 이걸 좀잘 봐야 될것 같고, 이걸 뚫고서 5,000포인트를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상방의 베팅에서 버블의 어떤 그런 상승세를 같이 누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어떤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금 보유가 제일 좋은 자리고, 만약에 현금화할 기회를 찾고 계신다면은 지금이 가장 최적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미국 증시가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를 생각하려면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미국 기술주들, IT 섹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차트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IT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이제 차트를 기준으로 3,800 라인 그리고 3,900에서 4,000대 라인 두 가지의 이제 변곡점 가격대가 있는데, 여기 정도 이제 가려고 시도하다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제일 강해요. 근데 이제 더 상승해 주게 되면은 3,900에서 4,000대 라인까지 가게 될 거고, 여기는 이제 뚫기가 굉장히 힘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맞고 쭉 떨어질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이것보다 조금 더 재밌게 볼수 있는 차트가 있어요. 제가 계속 늘 보여드리는 시장 강세 약세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이제 시장이 강세로 가는 거고, 이게 떨어지면 시장이 약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80포인트 깨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80포인트가 고점에서 깨져버렸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강했었어요. 투기 심리가 굉장히 강해서 원래는 이 자리를 원래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를 못해줘요. 한 일주일 정도 유지하다가 쭉 빠지면서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되는데, 요번에는 그래도 꽤 오래 버텼습니다. 한 2주 이상 버틴 것 같아요. 한 3주 이렇게 버틴 것 같은데, 이제 고점에서 이 지표가 떨어지면서 시장이 약세로 전환될 거라고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심리가 전반적으로 약세로 전환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겁먹을 자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지표들은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고요. 지금 시장이 떨어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반적으로 이제 전 세계 통화량 자체가, 유동성 자체가 떨어지는 추세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동성이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다라는 건 뭐다? 시장에 풀리는 돈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시장에 풀리는 돈이 줄어들게 되면은 투자 시장도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지금 왜 시장이 버블이냐면, 지금까지 통화량은 그렇게 크게 안 늘었어요. 근데 미국 증시는 여기까지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갭이 벌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빠지려면은 미국 증시가 최소 제가 못해도 봐도 S&P 500이 4,000포인트 초반대까지는 떨어져야 돼요. 요 정도까지는. 요 정도까지는 떨어져줘야 진짜 진정한 이 버블이 다 꺼지고, 그나마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평한 가격대지 않나. 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통화량은 이렇게 조금 늘었는데 주가는 너무 올랐거든요. 4,000포인트가 깨져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통화량 관점에서 분석해봤을 때 그게 적정 가격이에요. 경제 시스템으로 봤을 때 지금 너무 버블이 좀 심합니다, 미국 증시는. 그래서 아무튼 시장이 약세로 전환된다는 신호를 지금 강력하게 주고 있고, 통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은 S&P 500이 고점 찍고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 지표로만 봤을 때는. 달러 인덱스도 같이 보실 건데, 달러 인덱스의 패턴으로는 사실은 뭐 금요일에서 월요일쯤 다시 금월화 이 정도 부분에서 다시 달러 인덱스가 상승 전환 시도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빠지는 추세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달러는 올라간 추세로 바뀌게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뚫어야 될 이제 가격대가 바로 위에 있거든요. 이거 맞고 지금 떨어진 상황인데, 여기를 뚫어주게 되려면 그래도 며칠 동안 기 모아서 한 번에 쭉 이제 슈팅을 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달러가 다시 올라간 추세로 전환되는 게뭐 금요일에서 화요일 정도 되지 않을까. 일단은 이거는 뭐 사실은 단기적인 차트의 어떤 관점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어떤 가볍게 보시는 정도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현재 지금 미국 증시가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 UBS, 글로벌 투자은행 UBS라는 곳이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한 은행으로도 되게 유명한데, 되게 큰 은행이에요.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증시 폭락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 침체, 두 번째 인플레이션, 세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
포인트. 첫 번째는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빠질 경우. 그러니까 지금이 갑자기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진짜 매크로 경제 제대로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그런 이제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제대로 경제 침체가 빠지게 되면은 경제 침체가 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반등하는 경우.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을 기준으로 바닥으로 쭉 떨어지다가 더 이상 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오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원래 3월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거의 유력했는데 지금 물가가 너무 안 잡히다 보니까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금리가 다시 올라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안 잡히게 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 방식으로 이제 경제는 어려운데 물가는 오르는 식으로 이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는 경우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냐? 전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아직도 전쟁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계속하고 있죠. 후티 반군과 미군 사이의 갈등 지속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전쟁 이슈가 확산되거나 이런 지정학적 혼란 이런 것들이 가중되면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하고 대만 사이의 이제 긴장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 체감 경기가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국내에 관련된 어떤 경제 지표들은 보진 않지만 국내 경제도 지금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부진에 비제조업 휘청. 그래가지고 지금 경제가 뭔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 미국 증시는 계속 이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미국 증시 버블이 너무 심해요. 얼마나 심하냐? 자, 미국 증시의 버블이 얼마나 심한지 제가 바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미국 증시에서 최근에 Magnificent 7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테슬라, 메타,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빅테크 종목 7개 합친 게 바로 Magnificent 7이에요. 그래서 M7이라고 보통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얘네가 미국 기술주잖아요. 미국 기술주 7개 합친 시가총액이 일본 전체 시가총액, 캐나다 전체 시가총액, 영국 시가총액 3개 합친 거보다 더 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얘네들은 미국 기업들의 일부잖아요. 아무리 얘네가 매출이 잘 나오고 성장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7개 회사가 일본의 전체 기업들의 시가총액, 캐나다, 영국 3개 합친 거보다 더 커요. 이게 말이 되나요? 미국 증시가 어마어마한 버블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이제 유틸리티 업종 주식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전력공사 이런 데 있죠. 뭔가 좀 이제 인프라 기반 시설 같은 어떤 그런 업종에 있는 것들을 유틸리티라고 하는데 유틸리티랑 미국 증시랑 비교한 차트가 있어요. 근데 유틸리티 쪽에 투자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위험한 쪽, 뭐 기술주 이런 쪽으로 이제 위험 주식 쪽으로 투자도 이제 주식도 이제 위험한 주식 있고 안 위험한 주식 있잖아요. 리스크 측면에서만 봤을 때. 근데 기술주나 헬스케어, 바이오 이런 쪽이 리스크가 높은 쪽이거든요. 왜냐면 변동성이 크니까. 근데 유틸리티, 한국전력공사 같은 회사들은 어때요? 크게 주가의 변동도 없고 좀 안전한 주식에 속하죠, 그나마. 근데 지금 안전한 주식에 베팅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다? 닷컴 버블 이래 최저 수준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다 위험하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주식 쪽으로 기술주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지금 투자를 늘리고 있고 사람들이 안전한 주식 쪽에는 별로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건데 그게 닷컴 버블 이래로 최저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닷컴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 임계점까지 왔는데 이제 뭔가 큰 이슈가 터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지금 위험적인 투자가 좀 줄어들고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안전한 투자를 좀 많이 선호하려고 하는 흐름이 좀 보이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려는 이슈 중에 또 다른 하나의 이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차트는 정말 여러 차례 보여드린 차트인데 사람들이 연착륙, 즉 약한 경제 침체 있잖아요. 경제 침체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착륙하고 경착륙이 있어요. 연착륙은 약한 경제 침체, 경착륙은 경제가 크게 붕괴되고 막 실업률도 폭증하고 이런 경제 침체, 주가도 폭락하고 이런 걸 경착륙이라고 하는데 연착륙을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양이 늘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연착륙을 많이 검색한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경착륙이 터지더라.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연착륙에 대한 검색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다? 경착륙이 터졌어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실업률 터지고 주가 폭락하고 부동산 대폭락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연착륙에 대한 사람들의 검색량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뛰어넘었어요. 그렇다는 건 뭐다? 지금은 오히려 사람들이 연착륙을 기대를 하고 있고 그것들을 많이 검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강력한 경제 침체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 2008년에도 그랬고 2000년 닷컴버블 당시에도 그랬고 이 기사들 블룸버그나 이런 데 기사들 언급하는 멘션되는 것들도 비율을 보면은 연착륙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경제
경제가 심각하게 침체되면서 경착륙이 터져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다라는 건 알겠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연착륙으로 끝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연착륙을 많이 검색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요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변곡점 라인 가격대를 잡아 드렸는데 4만 달러 수준, 이 4만에서 4만 1천 달러 수준 깨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요즘 깨지면서 갑자기 비트코인 관련된 안 좋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한 가격대입니다. 여기가 그런 안 좋은 이슈들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인데 지금 이 거래일 연속으로 살짝 반등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4만 1천 달러 뚫기 좋은 힘은 아니에요. 아직은 힘이 약합니다. 근데 4만 1천 달러 부근 못 뚫고 계속 떨어지게 된다 그럼 3만 8천 달러 깨지는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단기 바닥은 3만 8천 달러대 수준에 오게 되지 않을까. 근데 좀 더 세게 무너진다 그러면 3만 4천 달러대 구간까지 오게 될 텐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뭐 이제 상승을 하다가 여기 뚫고 올라가거나 여기 맞고 떨어지거나인데 여기가 이제 그나마 단기적으로 좀 강력하게 그나마 이제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더 뚫고 떨어져서 3만 4천 달러대까지 깨진다 그러면은 투자 심리가 다 무너지는 상황으로 가게 될 거고 그렇지 않고 3만 8천 달러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고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뭐 반등을 해주던가 횡보를 해준다던가 라는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시장의 심리가 이제 한 단계 완화되는 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밑에 안 깨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요쪽으로 진짜 여기 밑에까지 다 깨져버리게 되면 정말 그때는 완전 큰 관점에서 하락 전환이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가격대를 1차적으로 깼습니다. 그래서 2400달러 부근을 깨트려버렸고 이더리움도 쭈쭈쭈쭉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가 2100달러 부근 깨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2100달러가 깨져버리게 되면 알트코인의 투자 심리가 무너지는 이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장이 더 크게 붕괴될 수 있는 임계점에 와있다라는 이제 이런 가격대를 암시하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근데 지금 2100달러 부근에서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300달러 부근 이제 뭔가 지금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2300달러 부근을 못 뚫을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상승하려고 하다가 다시 쭉 떨어지는 추세로 가게 될 텐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지 라인이 여기쯤에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깨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맞고 반등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깨면 안 됩니다. 여기가 잠깐 깼다가 올라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깨서 쭉 뭐 유지된다 그러면은 알트코인들 심리도 다 깨집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알트코인 투자하고 싶다라는 심리가 이제 없어지게 되고 오히려 사람들이 숏배팅을 하게 돼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임계점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임리치 구독하고 경제 투자 인사이트 받아보세요.